어디 가세요? 밥 먹고 회사 들어갑니다. 어제는 퇴근하고 뭐 하셨어요? 어제 술 먹었어요. 어제 와인 마셨어요. 어? 와인 와우. 좋아하세요? 와인 좋아합니다. 요새 막 그런 거 많이 먹던데, 내추럴 와인 이런 거 많이 먹죠. 잘 알아 보이죠? 내추럴 와인? 내추럴 뭐지? 와인. 자연스러운 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추럴 와인이 뭐예요? 내추럴 와인이요? 내추럴이잖아요. 네. 조금 자연 그대로. 자연적인 와인? 그렇죠. 자연적으로 만드는 와인. 다른 와인은 인공적인 와인인가요? 좀 인공적인 첨가물들이 좀 들어가요. 일반 와인. 내추럴 와인은 인공적인 첨가물들을 넣지 않고 만드는 순수한 와인? 순수한 와인. 아니면 조금 더 옛날의 와인? 왜냐면 예전에 뭐 1900년대 이전의 와인들은 과학이 발달하기 네.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방식대로 만든 와인이 내추럴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추럴 와인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좀 붐을. 근데 내추럴 와인이 왜 인기가 많은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반 와인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맛과 향에서 완전 벗어난 새로운 맛과 향이 내추럴 와인에서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희소성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추럴 와인은 보통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의 1% 정도? 약간 흔하지 않은 그렇죠. 와인. 그렇죠. 오늘 먹지 않으면 네. 내일 과연 있을까? 이런 느낌.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레이블 디자인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와인도 내추럴 와인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 뭐 그런 예뻐서. 뭐 그런 분도 예뻐서 그런. 먹는다 와인. 자기랑 닮아서 먹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나의 내 이미지인데? 난데? 이러면서 네. 아 그럼 내추럴 와인에는 어떤 게 있나요? 내추럴 와인이 어떤 게 있다기보다는 사실 내추럴 와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반 와인이에요. 그래서 레드 와인도 있고 화이트 와인도 있고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도 있고 단지 조금 특이한 스타일은 뭐 오렌지 와인이라는 오렌지. 것도 있어요. 오렌지로 만든 와인이 아니라 네.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에요. 오렌지 와인 먹어봤어요. 아 드셔보셨어요? 네. 조지아 여행 갔다가 맞아요. 조지아. 먹어봤는데 약간 약간 홍초 맛이 난데? 조지아가 사실은 오렌지 와인의 거의 기원이에요.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와인을 가장 처음 만든 지역이 조지아예요. 제 인류 최초의 와인을. 최초의 와인을. 그걸 먹고 홍초라고 생각하고 다니. 그래서 어떤 타입의 내추럴 와인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스파클링 타입도 있고 화이트, 레드, 그리고 오렌지 이런 타입이 있어요. 약간 그럼 저는 좀 난이도가 있는 걸 먹은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거의 마지막. 그냥 끝판왕을 먹고 와서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입문하기 좋은 그런 와인은 뭐예요? 저는 보통 추천을 해드리는 건 화이트 와인을 먼저 화이트. 추천해요. 내추럴 화이트 와인. 일반 화이트 와인과 내추럴 화이트 와인을 같이 놓고 먹으면 내추럴 와인을 한 번도 드셔보시지 않았던 분도 허용 가능한? 허용 가능한? 약간 허용 가능한 예를 들면 레드 와인이나 오렌지 와인 같은 경우는 네. 레드 와인을 자주 네. 즐기시던 분이 내추럴 레드 와인을 드시면 no. 이럴 수가 없지 라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 이런 맛이에요. 이 향과 맛은 네. 있을 수 없어. 잘못된 거야. 이 와인이 이상하네 약간 이런. 그렇죠. 그래서 와인을 사들고 반품을 하러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거 상했어요 그렇죠. 막 이러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맛과 향이 너무 다른 거야. 레드 와인 같은 네. 경우는 오렌지도 마찬가지지만 화이트 와인은 그래도 허용 가능한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맛과 향이 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 내추럴 와인 드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화이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나중에 뭐 스파클링, 레드, 오렌지 이런 순으로 드시는 걸 추천해요. 근데 내추럴 와인이 인공적인 거를 넣지 않고 만든 와인이다.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기존에 뭐 유기농 와인이나 이런 그렇죠. 거랑 뭐가 달라요? 처음 내추럴 와인을 접하시는 분들, 아예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혼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올가닉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그리고 비오디나믹은 포도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밭에서? 그러니까 키울 동작을 때. 할 때.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를 할 때. 자, 올가닉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기농이잖아요. 네. 화학 비료나 화학 제초제를 쓰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유기농으로 만든 비료나 제초제를 쓸 수 있어요. 비료를 제초제를 유기농으로 만들어요? 네. 비오디나믹 같은 경우는 네.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포도밭 안에서 포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네. 하는 거예요. 그 가축들이 포도밭들을 돌아다니면서 잡초들을 없애주고 그리고 배설을 하면서 그게 비료가 되고 포도로 그렇죠. 키운 와인. 두 번째는 달의 원력을 따라요. 비오디나믹. 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원력을 음력처럼 그렇죠. 네. 음력을 따라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름달이 예를 들면 떴을 때 포도를 먹으면 막 지혜로워지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날짜별로 이때 와인을 먹으면 맛있고 이때 와인을 먹으면 맛이 없고 뭐 그런 게 있구나. 뭐 그런 갤린더가 네. 있어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은 생산자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호독 재배자가. 약간 공정무역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두 개 다 잡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산자들한테는 베네핏을 주고 자연도 어느 정도 지키는 그런 중간 정도의 느낌이 서스테이너블이에요. 근데 이 세 개는 다 기본적으로 포도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포도를 재배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잖아요. 네. 거기서 내추럴이냐 아니냐. 아, 이제 포도를 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죠. 내추럴. 우박이 내리건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건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일반 와인 생산자들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요. 포도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사실은 거기서조차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올해 농사는 망쳤으니 내년은 계약하자 이렇게 돼요. 일반인들의 네. 생각으로는 사실 접근할 수 없는 1년 동안 손가락 빨고 사는 거예요? 손가락 빨지 않고 투잡 뛰고 막 대리 운전하고 포도를 수확을 하잖아요. 네. 포도를 수확을 한 다음에 일반 와인 메이커들은 포도를 즙을 짜서 거기다가 양조용 이스트를 넣어요. 효모가 이제 당을 알코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그런 효모를 넣지를 않아요. 효모는 이 공기 중에 있어요. 있어요? 있죠?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스를 드시다가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근데 한 3일, 5일, 7일 지나면 바뀌잖아요. 아, 약간 오늘 아침에 저 냉장고 열었다가 우유가 요거트 돼있길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은 네. 이 공기 중에 있는 효모를 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들을지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들을지 모르죠. 약간 랜덤으로 랜덤 박스를 넣으세요. 이렇게 나가도 돼요? 내추럴 와인 생산자가 만드는 지하 창고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지하 창고에 살고 있는 효모는 거의 일정해요. 하지만 우리 집이랑 옆에 집에 살고 있는 효모는 달라요. 문제는 뭐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발효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면은 일반 와인 같은 경우 1, 2주면 보통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추럴 와인 생산할 때는 두 달, 길게는 1년까지도 그럼 숙성을 한 어느 정도 하나요? 거기다도 숙성은 정말 와인 메이커마다 다르는데 한 해 농사가 망치면 진짜 결과물이 없는 해도 있어요. 돈 회전이 안 되는 거지. 되게 빨리 출시를 해요. 일반 와인에 비해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추럴 와인 드셔보시면 뿌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걸리처럼. 그렇죠. 그래서 위에 깨끗한 것만 병입을 하면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럴 시간 가라앉을 시간이 없었구나. 조금 탁한 상태로 많이 병입을 하죠. 그럼 약간 껍질이랑 그런 거예요? 효모 있잖아요. 네. 효모가 자기 역할을 다하면 죽어요. 효모 시체가 들어있는 아 근데 막걸리 그 밑에도 네. 효모 시체예요. 아 그래요? 맛있던데. 먹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어보는 시간을